자, 안녕하세요. 날씨는 겁나 맑죠? 날씨는 한 35도 되는 것 같은데, 차를 산 지는 좀 됐지만은, 한번 그냥 찍어보고 싶어서,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번 찍어봅니다. 왼쪽 거는 제가 기존에 타던 차, 오른쪽은 이제 새로 산 차. 둘이 완전 똑같이 생겼죠? 그런데 한쪽은 초창기 버전 2021년식,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23년식, 이제 개도새 한참 막 인하액이 나올 때 지금 바뀌었죠? 그때 전에 사용 차량입니다. 그래서 겉에 사표 보면은 완전히 두 개 다 똑같은 차량이에요. 완전히 둘 다 풀업이고요. 기존에는 이 차량에는 초창기 버전은 태양열 인증이 있어요. 태양열. 근데 요즘 차량은 태양열 옵션이 빠졌어요. 아예.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이 배터리 용량이에요. 오른쪽 거는 72.5kWh, 왼쪽 거는 77.4kWh. 여기 초창기 버전 보면은 배터리 안에 보면 하나가 이제 한쪽이 쑥 빠졌어요. 한 셀 자체가. 그래서 이 공간이 왜 있지 이러 싶었는데, 어차피 채워놓으면은 처음부터 채워놨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요. 개선 연식 변기 버전에서도 리어 여기 리어 미러는 저 와이퍼는 없습니다. 근데 5N은 나왔어요. 진작에 넣어주지. 이 차량이 또 연식 변경이 이번 연도에도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촬영일이 8월이니까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요. 아마 곧 들려올 거예요. 그리고 5N에 나오면서 배터리 밀도도 늘어났어요. 80 넘더라고요, 이제는. 그래서 배터리 셀, 아무리 배터리 공간이 그대로여도 이제 밀도가 늘어나니까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나게 됐어요. 그래서 아마 그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근데 아직 아이오닉 페리할 때 된 것 같긴 한데, 위장막 차량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연식 변경할 때는 된 것 같아요, 지금.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. 기존 거. 이게 기존 차량인데, 원래 이거는 제가 따로 달아놓은 거라, 원래 갈색이고요. 이 색깔. 이거 디지털 사이미러 위치 똑같고요. 똑같은 게 여기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, 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일단 기존 차량은 뒤에도 뭐 선루프가 없어서 이게 조금 약간 낮은 정도, 요 정도 튀어나왔고요. 태양열 모듈이 달려 있으면은 뭐 전부 다 역시 USB-C 타입은 없고 그냥 USB-A 타입으로 다 충전기가 되어 있습니다. 무드등은 원래 있었고요, 이 차는. 딱히 너무 큰 차이가, 아예 똑같은 차라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옆차로. 자, 이게 23년식 차량이에요. 완전히 똑같아요. 디지털 사이드미러 위치도 똑같고, 뭐 인포테인먼트 뭐 업데이트 된 거 하나도 없어요. 저 USB도 그대로고, 뭐 유니버셜 엔드도 완전 기존 거와 똑같습니다. 뒤에도 다 똑같고요. 디지털 이거 NFC 카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딱히 다른 게 없어가지고 너무 진짜 배터리 말고는 다른 게 없다. 그리고 이거 다른 거는 뭐 이것도 원래 기존 모델에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너무 실망스럽지만은 기존 차가 워낙 잘 나왔어서 그런지 이렇게 돼도, 물론 지금 전기차가 좀 많이 죽었어요, 인기가. 그거에 비해서도 기존 차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
일단 이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85%인데 한 325 정도 가죠. 옆에 차량이 97%인데 한 332 정도 갑니다. 네, 배터리 늘어난 게 확실히 느껴지죠. 그래서 연식 변경 이 차를 산 게 좀 아깝긴 한데 뭐 개조세 얘기도 나오고 차값도 어차피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배터리 말고 바뀐 거 없이 차값만 한 4,500만 원 늘어났고 그게 끝입니다. 보조금도 더 조금 받고요 요즘에. 그래서 왠지 딱히 할 얘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차가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영상은 찍어야 될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짧게.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RCCU 업데이트가 최근에 받으라고 나왔는데 심지어 개량형 이 차가 거의 최근 나온 거거든요. 이 차 받은 지 한 두 달 됐나? 두 달 반 쓰매도 RCCU 문제가 애초에 최근에 발견된 건가 봐요. 그래서 둘 다 일단 점검 한번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오긴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급속 충전만 완속 충전만 쓰다 보니까 급속 한 번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RCCU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. 저는 맨날 충전하던 것만 충전해가지고 하던 대에서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